두 번째 깜짝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이 도가니탕이나 곰탕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관절염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아기 낳았을 때 관절이 다 벌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산부인과에서 음식 아기 나면 곰탕 주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닐까요? 어깨 수술했을 때 그렇죠. 어머니가 도가니탕 집에서 해주셔가지고 진짜 삼시세끼 다 도가니만 먹었던데. 이게 지금 관절염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기름진 거 먹으면 선생님들 왜 염증 생겼을 때 기름진 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가니나 곰탕에는 좀 기름기가 있어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X 들었어요.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정답 바로? X. 아! 역시! 소연골에 콜라겐이나 칼슘이 많아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의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입증이 되지는 않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체중 증가를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체중이 느는 것 자체가 관절에 엄청난 부하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죠. 살이 쪘어, 내가. 그렇죠. 근데 이때 초록잎 홍화 오일을 섭취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록잎 홍화 오일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요, 중성 지방의 합성을 억제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연골 주사를 많이 맞으세요. 그럼 연골이 혹시 재생이 되나요, 그게? 네,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연골이 완전히 재생되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아하. 재생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는 정확히는 연골을 재생한다기보다는 관절액을 보충함으로써 윤활 작용을 좀 도와주는 거거든요. 기름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름칠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이 연골은 혈관 분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어려워서 재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3mm의 얇은 연골을 가지고 평생 아껴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오. 3mm요? 예, 3mm. 뭐야? 와, 여민. 맞아. 결국 연골을 채우려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골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키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mm밖에 안 된다면 와, 진짜 요만한 거죠. 이렇게 얇은 거를 보호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야속하다. 그냥 이렇게 신이 진짜 우리 인체 만들 때 이왕이면 좀 두툼하게 좀 마음 좀 쓰셔가지고 좀 두껍게 만들면은 연골도 튼튼하고 우리 키도 몇 센치 더 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연골이 그래서 찢어지거나 얇아지게 되면은 손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 관절과 관절 간의 간격이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통증 지수를 보면요, 산통이 8.5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풍이 오면 굉장히 아프다고 하잖아요. 통풍이 왔을 때 9.0점이거든요. 와, 통풍도 그렇게 아프다.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점수가 무려 9.1점이라고 합니다. 제일 높아요? 네. 산통보다 더 아파요? 애 낳는 것 같다. 나 진짜 애 낳을 때 난 죽다 살아났거든요? 와.